곡을 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요. 이렇게 곡 치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억지로 막 세우고 해가지고 이게 폴링이 음원이 이게 노래방 그걸로 되게 얼마 안 됐어요 뜬지가. 심지어 TJ야. 예. 광고하세요 광고. 자 광고 타임. 피부가 부활한다. 피부가 부활한대요. 바이오 액티브 에센스 보나주르. 보나주르 거래요. 자 쓰시고요. 얼마인지 몰라요. 두 눈을 감아 숨 쉬며 내 앞에 있는 것 같아. 네 모습 사라질까봐 이대로 시간이 멈추기. 좋은 바람을 따라 내게 온 너의 향기가 혹시나 멀어질까봐 기억에 품을게 가득히. 틀렸고요. 막 힘줘가지고 막 이상해 불렀고요. 네, 조연아의 폴링이었어요. 이별을 극복하는 법이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말 아파할 기간을 정해 충분히 아파하란 말 하루만 딱 하루만 덮을 순 없어 그 하루도
내겐 지옥과 같으니까 쉽게 잊고 또 사랑하는 저 연인들처럼 나도 그러고 싶어 지우개로 널 지울 수만 있다면 100번이고 모두 지우고 싶어 내 가슴에 문신처럼 박힌 우리의 사랑이 아무리 해도 지워지지 않아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버티다 도저히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한 번만을 안아주겠니 지우개로 날 지울 수만 있다면 백번이고 모두 지우고 싶어 내 가슴에 문신처럼 박힌 우리의 사랑이 아무리 해도 지워지지 않아 지울 수만 있다면 걱정이고 모두 지우고 싶어 내 가슴에 문신처럼 박힌 우리의 사랑이 아무리 해도 지워지지 않아 지워지지 않아 아, 그럴 것 같았어요 네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, 네, 오늘 막 뭔가 톡! 오늘 토끼, 말할 때 또 리버브 좀 줄일게요. 아, 토끼도 받고, 이거 맛있는 것도 받고, 그 좀 맛있는 거 받았으니까 좀 마실게요, 맞죠? 네. 아, 타임. 네. 네. 오늘 뭐 해요, 친구? 네. 술 먹어요. 누구랑요? 언니랑. 아, 네. 네, 앉으셔서 조금. 계속 보시고요. 갑자기 신났고요. 저 지금 기분 좋아졌어요. 실험 오신다는 거 제가. 진짜. 네. 총알도 충전됐고요, 오늘. 설마 이거 커피예요? 커피 못 먹는데. 가셨나요, 멀리? 제가 사실 카페인 알러지가 있어서 그 뭐고 아니 뭐고가 아니고 그 뭐 해야죠, 이제? 자, 막 불태웠어요. 아까 방금 좀 하얗게. 좀 하얘졌죠? 제가 뚝뚝 떨어져요. 너무 태워가지고. 뭐지? 혹시 레퍼토리 한번 돌려볼까요? 제가 부르는 봄을 그리다 들어보신 분? 못 들어봤어요? 아, 안녕히 가세요. 요거 토끼 고마워요, 친구들. 안녕히 가세요. 새로운 멤버가 생겼어요. 이 친구의 이름은? 자, 지금부터 이 친구의 이름을 봤습니다. 네, 한국 할 테니까 한국 하는 동안 이 친구 이름 좀 생각해 주시고요. 동그레빈. 네? 동그레빈. 동그레빈. 대박, 대박. 동그레빗이에요. 동그레빈. 네, 저희는 동그라미와 동그레빗이 함께하는 동글동글이고요. 네, 네, 제 이름이 동그라미예요. 안녕하세요. 네, 제 이름은 동그라미입니다. 한 번 더 소개할게요. 인스타.
인스타 하시죠? 아, 페이스북 하시죠? 하시면서 거짓말 하시는 것 같아요. 맞죠? 안 하세요? 거짓말이죠? 딱 걸렸고요. 네. 왜 동그라미예요? 왜 동그라미? 동그라미 이름을 엄마가 지어줬어요. 내가 이거 딱 얘랑 나온 지가 지금 이제 네 번째밖에 안 돼요. 그 전에는 이제 다른 친구랑 이제 저기서 막 래퍼 옆에서 스피치 촬영하고 이러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솔로로 이제 딱 나왔는데 엄마 내 이름 뭐하지 이러니까 엄마가 동그라미 해. 우리 엄마 강원도 사람이라 가지고 설마 쓰거든요. 동그라미 해 이러는 거에서 왜? 하니까 동그라미 해 이러는 거에서 왜요? 하니까는 모나지 말고 동글동글하게 긍정적으로 살아라고 이렇게. 그래서 난 솔직히 의미 별로 없었으면 아 그게 뭐야 이러고 했는데 의미가 너무 갑자기 엄마 말 안 들으면 큰일 나겠구나 해서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했어요. 근데 뭔가 괜찮은 것 같아. 동그라미 잘한 것 같아. 맞죠? 이름 잘 지은 걸로 박수도 받고. 보물그리다. 어반자카파의 보물그리다. 들어보신 거 없죠? 제가 부르는 거. 네, 이제 레퍼토리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요. 양해 좀 구할게요. 듣다가 이제 다 들었다 싶으시면은 제가 가도 아무 말 안 할게요. 그래도 가지 마세요. 안 가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보물그리다. 제가 뭔가 되게 오래 한 줄 알았는데 제가 퇴근하고 여기 딱 와가지고 11시에 조금 넘어서 시작했거든요. 생각보다 별로 안 지났네요. 막 거의 한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지난 것 같아요. 제가 저번에 6시간 버스킹 했거든요. 여기서 혼자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했는데 나도 가고는 싶지도 않았긴 했는데요. 안 가세요. 다음날에 뭐 없으시는가 봐요. 여기서 갑자기 술판 탁 까시면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여기서 딱 앉아갖고 맥주 탁 먹으면서 나중에 주무시더라고요. 근데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랬어요. 보물 그리다 노래방. 멜로디 제거 바로 나와요. 좋아. 우리의 봄은 같이 예쁘게 하늘도 그리고 꽃잎 하나하나 정성스레 그려 나갔어. 쿵쾅거리는 심장까지도 그림에 담을 수 있을까 하고 정말 따뜻한 우리의 봄이었지. 이제는 바래진 우리의 봄날 그리다가 본적 수없이 다시 그리고 봄날 우리의 봄날에 다가온 계절이 무색하게 난 다시 봄을 그린다. 아직 잊을 수 없는 그 거리 꽃잎이 예쁘게 흩날리던 곳 정말 따뜻한 우리의 봄이었지. 이제는 바래진 우리의 봄날 그리다가 본적 수없이 다시 그리고 오남
우리의 봄날에 다가온 계절이 무색하게 난 다시 너와 그리다 내게서 네가 멀어지던 그날 기억을 지우려 해도 그게 안 돼요. 이제는 희미해진 우리 눈물에 번져버린 우리 다시 오지 않을 그때의 봄날 이제는 바래진 우리의 봄날 그리다 그리다가 번져 수없이 다시 그리고 봄날 우리의 봄날에 다가온 계절이 무색하게 난 다시 이제는 바래진 우리의 봄날 그리다 그리다가 번져 수없이 다시 그리고 봄날 우리의 봄날에 다가온 계절이 무색하게 난 다시 봄을 그린다. 감사합니다. 네. 어반자카파의 어반자카파의 멜로디 제거라고 할 뻔했어요. 어반자카파의 봄을 그리다. 네, 레퍼토리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고요. 요즘 왜 그래? 우리 영화나 보러 가자. 요즘 재밌는 거 많던데. 알겠어. 우리가 마지막일 때 난 그때 널 마지막으로 안았지. Yeah. 어색한 대화를 계속 나눌 때 이별을 예상했었지. Oh-oh. 그쯤에 눈을 뜨고 못 일어나. 사실 좀 힘들어 너는 어떠니. 널 많이 사랑해. 나는 여기 그대로 서 있는데 사랑한다 말하는 걸 아꼈었는데 네가 이제 없다. 난 고장이 났다. 모든 게 끝이 났을 때 난 그때 오히려 담담했었지. Yeah. 집으로 돌아오던 길 집 앞에 잠을 서성거렸지. 눈물이 흐르고 몸이 떨려와. 우우우 정말 끝이란 걸 그때 알았어. 네가 이제 없다. 난 고장이 났다. 너 떠난 뒤로 난 더 웃는 척하고 친구들 만나서 난 괜찮은 척.